하이,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자. 짜자잔. 아, 네, 오늘 진짜, 아휴, 새빠지게 일하고요. 네, 지금 좀 전에 왔어요. 네,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거의, 일을 거의 한 60, 70%는 다 했어요. 아, 손톱이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진짜 마누라한테 잘해야 돼요. 아, 힘들어요. 아, 인건비 하루에 15만 원이라고요. 그나 같은 고급 인력은 가가지고 에? 남 일주일 할거저 이틀이면 다 해결해 주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싼 거죠. 오늘은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좀 일찍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거예요. 되게 피곤해요. 근데 이 손톱은 하고 자야 돼. 지금 이 손톱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다 뺏겨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하고 살 거예요. 아, 행복 두 번만 찾다가는.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에 자기의 삶에 현실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랑새가 멀리 있는 것 같고 이웃에 있는 거죠. 산 넘어 파랑새 보러 가죠. 하이, 파랑새요. 하이 민수님, 파랑새.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아, 나 진짜 개고생. 힘들어 죽겠어. 지금 소주 먹어요. 아, 못 먹겠어 아무것도. 건배, 건배. 소주 나팔 불어. 진짜 너무, 귀도 막물안 빠지고, 그냥 자식들아, 애미하고 애비가 가서 쎄빠지게 일해서 니네들 편히 먹고 산겨. 야, 우리는 돈 없으면은, 응? 이렇게 가서잖아. 가사도우미에 대해서 돈 벌어. 니들은 그런 거못 하잖아. 니네는 살림도 못 하잖아. 야, 50대 애미는, 힘들면 식당 가서 서빙하고, 가사 도우미 가서잖아. 파출부. 그래. 옛날 말로는 파출부. 파출부에서라도 돈 벌어. 니들 살림도 못 하잖아. 이 2년, 응? 왕후는 쭉 결혼 생활. 하하연 스님. 쭉 결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요. 저는요. 그냥 던져놓고, 그냥 알아서 해라 해도요. 다 청소해놓고 올수 있어요. 맡겨놓고. 짐만 맡겨놓고 갔다 오면. 그냥 제가 알아서. 이불은 이불대로, 농은 농대로, 주방은 주방대로, 뭐다 세팅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헬리가 그 얘기했죠. 아이고, 씨, 자유? 자유 찾지 마세요. 자유 찾다가 진짜 더 쪽팔려. 건배. 아니, 부잣집, 백화점 VIP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될줄 알았나. 아, 짜증나. 아니, 저기, 민수님, 나 그, 저거 팔아야 돼. 저거 뭐지? 음식물 분쇄기. 아, 그거 천안집에 있어. 그거 저기, 뭐야, 거기 올라갔잖아. 그거 65만 원밖에 안 해요. 아, 그거 나한대 팔면 수수료 15만 원 준대. 그거 좀 빨리 좀, 다섯 대만 팔자고요. 그럼 다섯 대면 얼마야? 가만있어 봐. 나 일단 좀차좀 찾자고요. 차 좀. 차가 없어. 미쳐 뒤지겠어요, 나. 여기 안사동 집은 가스 끊, 아? 몇십만 원? 그, 일이십만 원 없어. 내가 가스를 끊겨도 진짜. 버티는 여자예요, 진짜 내가. 진짜. 천안집은 수도가 끊겨. 그 내가 이거 또 배웠잖아. 여러분, 한 집은 물이 끊겼어, 수도가. 나머지는 돼. 근데 거기는 수도가 끊겨서 동화는 수도가 끊겼어. 근데 여기 안수동 집은 전기가 끊겨도요. 알았잖아. 가스레인지 아니 저거 뭐야, 저거. 가스는 나갔어. 그래가지고 그거 쓰잖아요. 그거 뭐야, 저거 쓰는 거고 여기는.
아이고, 여기는 물은 나와. 근데 전기는 끊겼어. 그래가지고 헤어 드라이기나 이런 거못 써요. 그러면 얘가 나가버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충전하는 거나 저거 냉장고나 이런 거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가스 몇만 원못 내서 내가 가스가 다 끊겼다고. 아유, 진짜. 그냥 코로나가 여러 사람 미치게 해요. 저기 가사 도우미 필요하신 분, 신변이 확실한. 요즘에요. 아, 민수님 18만 원 받았어요? 나 15만 원 벌었잖아요, 오늘. 그리고 점심 얻어 먹었죠? 저녁에 또 그, 저기 오라버니가 고생했다고, 너무 제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회 거기 아까 센터 갔잖아요. 거기서 같이 거기서 먹는 줄 알았더니 친구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암으로. 그러니까 속상해 하시더라고. 근데 또 아무리 내가 또 싸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또그 혼자 주는데 그거를 그래 들어가 오늘 내일 아마 장례식장. 요즘에 이제 우리 50 넘으면요 장례식장 다녀야 돼. 근데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오늘 장례식장인데 또그 오라버니 또 거기 장례식장 가신다고 그리고 여기 태워다 주고 그리고 이제 가셨어. 근데 나도 의리가 있지. 아니 그리고 먹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남은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다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깡 짜자잔. 이제 깡소주를 먹어. 깡소주. 아이고. 이 곡할 때 아이고 소리 해줘 진짜. 아, 이 소주 먹고 푹 자야 될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 그 맥주 한 모금 마셔, 한 모금 마셔가며 다한 거예요. 거의 진짜 70%는 했어. 나머지 이제 그 거울이랑 그런 거 소소한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일 도우미가 일주일 알바를 쓸 거예요. 일주일이 아니지. 한 2주를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저는요, 이틀이면 가서 싹 해주고 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고급 인력을 쓰는 게 여러분들은 돈을 아끼는 거죠. 고급 인력? 뭐 네일도 해, 페디큐어도 해, 오약수 발관리도 해, 피부도 해, 경락도 해, 살림도 잘해, 돈도 잘 벌어. 아니, 지금 돈못 벌고 있고, 이제 앞으로 잘벌 거고. 그 다음에, 뭐, 응. 오늘 글도 써야 되고, 오늘 일기도 써야 되고, 저 책도 써야 돼요. 나할일 많아요. 네, 그래도 개인적인 이런 일하고 저만의 이런 시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주 가정생활, 아우, 21년 하는데 미쳐 뒤지는 줄 알았어. 아주 그냥 자유도 없고. 다 남편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 자식도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 나쁜 게고 나쁜 것만 아니라니까. 5년! 일하는 시간 외에는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터치도 안 받고. 정신이 맑아져? 노동하며. 이거 하고 이제 해고 잘 거예요. 근데 손은 해야 돼. 또 하던 가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마누라들은 돈 내고 가서죠? 저는요, 제가 자급자족해. 그러면 잠깐만. 티켓팅 손하면, 하면은, 못 내면. 35만 원? 50만 원. 5만 원은 가서 해야 돼. 페디큐어 5만 원이야. 그림 그리면 한 6만 원 받아야 돼. 그러면 봐요. 그러면 페디큐어 1년에 4번만 하면 돼요. 저한테 받으면. 경제적이라니까요. 근데 저는 제 몸은 제가 다 관리하잖아요. 부항도 내가 빼, 피 뺐어. 좀더 빼야 될것 같아.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또 큐티클 이런 거다 정리를 해줘서 우리 준영이 준호는요 되게 고퀄리티예요. 걔네들은 마사지를 알아, 마사지. 엄마 마사지 해줘 이래요. 우리 준영이 준호는 유치원 때도 엄마 이렇게 손 맡겨 네일 해달라고. 우리 애들이 이것만 하고 스릴에도 먹으면서 해야 돼. 근데 소주는 진짜 안주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우, 독해. 아우. 우리는 50대 되는 어쩔 수 없어. 입맛도 없고 김치에다가 먹는 걸.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들도 없이 못 먹고 살때 김치에다가 막걸리 드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김치 먹어야 돼, 김치. 김치 먹어야 돼, 김치. 김치를 먹으면 안정감을 유지해, 우리 애들은. 우리 50대는 아무리 맛있는 것보다 김치를 먹어야 돼, 김치. 마음 편히 김치에다가 소주 한잔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민수님! 마누라한테 잘해야 된다니까! 여자들은 남편 없어도 살아요. 남자들은 마누라 없으면 못 산다니까? 민수님, 소주 한잔 해요. 오케이, 인정. 그러니까 딱 50대 50이에요. 마누라가 있어서 좋은 게 있냐면, 있나 하면 또 마누라 스타트니까 또 짜증나잖아요. 그 거리 두는 거. 그러니까 집이 넓어서 각자 밥 먹을 때 만나고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아, 오늘 봐, 알바하는데 2층 집이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은 위층에 주무시고 아내는 밑에 층에 자는 거예요. 그리고 용건만 있을 때만 하고 각자. 오케이? 따로 사는 걸로.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혼자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혼자 있으면 또 심심하지 않으니까. 외롭잖아요. 저는 패친이 있잖아요. 할 일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취미생활 할 것도 많고, 건배. 아우, 이래서 남자들 소주 먹는구나. 동기 두 번만 했다가는.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 편해요. 구속받고 싶지 않아요, 이제. 남은 삶은 내 뜻대로 살기로. 오케이? 싫어. 아유, 나중에. 오케이! 민수님! 건배! 건배. 이제 우리 준영이, 준호 이제 오고, 준영이 오면 괜찮아요. 우리 아들들이 있으니까. 건배! 아우! 소주는. 아, 좋아요, 여기. 아, 김치가 맛있다. 민수님, 김치 많아요? 김장김치? 저기, 그, 저기, 많으면 좀, 김장, 아, 나 친정집 갔다 와야 될것 같아. 아무래도 김치 때문에. 김치가 없어.
김치 얻으러 갔다가 또 엄마한테 또 가지 사 먹는 걸로 그냥 조금만. 아니면 불교대 거기 가서 김치 조금만 저기 거기 선배님 보고 조금만 조금만 얻어다 먹을까? 아니 됐어. 아 치사 치사? 아 싫어요. 난 남한테 시사하는 거 싫어요. 건배 줄 사람 많아요. 아나 친한 언니들한테 가서 세비면 돼. 언니 김치 좀줘 그러면 김치 줘요. 김치 많은 언니들 됐다 많아. 근데 옛날에 잘 먹고 잘쓸 때는 그렇게 막 이렇게 달라고 해도 이렇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빈궁해지니까 그런 말이 쉽게 안 나와요. 자격지심이 있나 봐요. 쉽게 안 나와. 민수님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몇만 원, 몇십만 원 언니 줘봐. 언니 뭐 30만 언니 100만 원만 줘봐. 내가 저게 200만 줘봐. 이렇게 해도 이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이 말 못해요. 오히려 건배 이렇게 따로 써 이거? 아 근데 소주는 아 못해. 그러니까 저도요 제가 먹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그지였다 봐 이런 말 못하죠. 당당한 그지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당당한 왕우거지를 보고 계십니다. 아, 더워지겠네. 아, 아니 소주를 왜 열이 나네. 아이씨, 맥주 먹으면 춥거든요. 근데 소주의 좋은 점은 열이 나. 아, 선풍기 어디 있을 텐데 여기도. 귀가 조금 이제 울리는 게 덜하네요. 무김치는 우리나라는 택배 배송이 아주 뛰어납니다. 민수님, 세 포기만 아니 5kg는 5kg 몇 킬로 보냈어요? 그래서 배송이 5kg 해도 얼마 안 돼요. 10kg는 보내야지. 민수님, 좋으시겠어요? 아 우리 엄마한테 아나 엄마한테 말 못해요. 아우 나 싫어. 아 이제 아니야 됐어. 없어도 돼. 아우 나는 막말 듣는 거 제일 싫어해. 아주 짜증나. 아 이제 더 이상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아우 터치 받는 거짱 싫어. 아우 짜증나. 아우 노이로제 걸려야지. 마음 편한 게 최고예요. 건배.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 뭔 그렇게 미련이 많다고. 봐요. 이제 우리 나이는 부고장이 맨날 날라와 이제 봐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60대 돼 봐요. 내 친구 언니들 부고장 맨날 올걸 아마. 그러니까 슬픈 거죠. 고생만 하다가 끄달리다가 가는 거야. 아, 민수 진짜 웃겼어요.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그때 포토 해준 거, 저 그거, 집에 그거, 인화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인화 해가지고, 그거, 저 처갓집에 붙여놨어요. 친구가 그거 보더니, 와, 멋있다고. 그, 대한유치원 저 알바할 때 그거 이렇게 띄워가지고, 뒤에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했잖아요. 그거 멋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민수님 능력도 많으신데 뭐.
아니, 민수님네는 음식물 분쇄기 있어요? 있어요? 없으면 저한테 그 주문하세요? 그 택배 배송. 아니, 우리는 그 부장님이 가서 설치해줘요. 일주일이었나? 5일인가? 5일 후에 결제하는 그런, 저번에 그 있었죠. 진짜 좋아요. 저는 능력 되면 여기 안서동 집에도 그거 분쇄기 다르려고 그래요. 음식물 버리기 너무 힘들어. 지금 천원 집에 없고 없어요? 그럼 민수님 하나 다 하시죠? 우리 저기 부장님 보내서 설치 하나 할까요? 그러면 저기 15만 원이면은 오늘 몇 일이죠? 민수님, 그리고 소개 좀 해줘요. 그 주위에. 그돈 많은 아저씨들 좀 다르라고. 그럼 내가 10대 팔면 150만 원. 아, 카드 결제도 돼요. 저희. 아, 저 사업자 냈기 때문에요. 응.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할부. 이거 1년 동안 했는데, 초창기에 초창기에 매출 1800인가 띄우고 3개월 동안, 그 이후에 코로나 오셔가지고 매출을 띄우질 못해서, 민수님 하나 오다 받을게. 오다 거기 오다. 민수님 10명만 오다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줘요. 그럼 10명이면 150이잖아. 아, 그러니까 매출은 그럼 10명이면 제가 650만 원을 팔잖아요. 그러면 저가 거기서 커미션을, 그 재료값 빼고 커미션을 제가 650을 팔면, 10대면 6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가만 있어봐. 그거를, 아, 힘들어. 그거를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수수료 한 대당 15만 원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만든 거랑 그런 거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세금이나 이런 거 있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제가 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이제 그 대표님하고 조인해. 일단 오다를 따서 해고, 제가 매출을 많이 띄우면 인센티브가 더 올라가겠죠. 수익이.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신규니까, 제가 이제 주부 사원, 저는 사원이 아니고, 저는 제가 대표로서 물건을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매출 띄우면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만약에 100대를 팔았다. 지금 10대지만, 10대가 이제 돼서 100대면 15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제가 100대 팔면. 1500만 원이죠. 근데 100대가 1500인데 내가 200달을 팔았어. 그럼 나 3천만 원 버는 거야. 3천만 원. 한달 매출이 1억이 목표예요. 월 1억 매출이 제 목표라고요. 오케이? 건배. 민수님 옆에 있는 사람 좀 어떻게 좀 오다 좀 해서 좀 이렇게, 예? 좀 띄워봐요. 아, 그럼 제가 또 한턱 쏘지. 그러면 제가 저기 민수님은, 그럼 10대를 팔면 내가 150만 원이니까. 그러면 민수님한테는 내가, 그러면 한 대는 제가 150만 원, 10대를 팔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 제가 먹잖아요. 그럼 민수님 값은 제가 내줄게요. 한 대는 공짜. 아! 이렇게. 10대 팔면 민수님 내가 한 대는 설치해줄게. 오케이? 세일즈의 여왕이잖아요. 오케이? 건배. 민수님, 그래요. 10대를 팔아요. 그러면 제가 한대 설치해드릴게요. 다단계야, 다단계야.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좀 스케일 크게 갖자고, 우리. 진짜 너무 피곤해. 이거 하고 개길 때까지 개겨야 돼요. 그래야 밤에 단잠을 자요. 그래도 내 조리원의 습관을 그렇게 들여서, 그래도 4시면 일어나요. 막 피곤해서 자도 4시면 일어나다. 그러니까 습관이 참 무서워요. 들이기는 어려운데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죽으나 사나 하루에 일어나면요, 하루 할 일은 다 해요, 제가. 힘들어도, 진짜.
그 부장이 대기 중이야. 부장이 전화하면 지금 오늘 지금 우리 거기 부장님이요. 클린 이게 클린 에어 클린 에어인가? 그거 네이버 찾으면 나와요. 근데 그거 안 가져왔어. 지금 저쪽에 천안집에 있거든요. 그러면 클린 A예요. 클린 A. 맞아. 외웠어. 근데 그거 네이버에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다 해놨는데 유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세일즈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장님 여기 천안 그 지사장님인 거죠. 그 부장님 대기 중. 그냥 제가 여기서 오다 해가지고 주면 다 각자 다 설치 다 해줘요. 그 시스템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요. AS 이런 문의도 다 완벽하게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라 아닙니다. 100% 1년간 AS 무상으로 해드리고 이제 기기적인 면에서 소모품은 6개월인가 1년일걸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표준의 그 저기는 다 해드려요. 오케이? 뭐 해드려요. 건배. 아니 민수님 소주 드시는 거예요? 몇 잔 드셨어요? 나 지금 이제 한 잔인데 이제 이거 두 잔째인데 이제는 4차 혁명에 코로나 듣고 대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4차 혁명이잖아요. 꼭 대면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 집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 판매 다 할 수 있어요. 아씨, 오케이? 건배. 이제는 만나서 판다라는 그 개념의 비즈니스는 이제 보내셔야 돼요. 이제 신개념의 4차 혁명의 신개념의 비즈니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 다단계 만날 필요 없어요. 왜 만나는데? 모일 필요 없다니까요. 본인이 알아서 니드, 니즈, 니드죠. NED가 필요에 의하면 다 사게 돼 있다는 거죠. 정보하고 이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제 만나는 문화는 끝났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혁명인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그래서 혁명인 거죠. 내 집에서 내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같이 보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30대, 40대 이제 그 지금 이제 애들 유치원 다니는 엄마들 애기들 놓고 이제 어디 직장에 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대응이 되는 거. 지금 사채미 지금 이제 3년 이내에 이 제품이 아니라 직업을 우리가 창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는 소속되는 그게 아닌 거예요. 능력만 있으면 이렇게 파트타임을 해서 한 시간에 1억도 땡길 수 있고 10억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미국에 계신 미쿡님 해외 그 애텀이나 뭐 다단계 그거 다 해외에 다 유통되잖아요. 우리 클린 에이드요 해외로 다 우리 우리의 제품을 우리의 그 좋은 클린 에이드 다 오리지널 100% 국내산이에요. 이걸 우리가 수출해야죠. 이런 좋은 제품이 어디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 품질이 보증이 되잖아요. 우리 한국의 제품을 수출을 해야죠. 한국산. 조만간 저 여기서요. 전원주택도 팔을 거예요. 전원주택. 빈스님 전원주택도 팔을 거예요. 5억에서 8억까지 전원주택 대기 중입니다. 여러분들. 한정. 전원세 필요하신 분들 오늘 같은 그거 본집 있죠? 그거 저기 세 채 있대요. 그것도 팔아드릴게요. 그 오라버니가 그런 전원주택을 하시는 그런 분이래요. 그래서 전원주택 파신대요. 그래서 좋다 내가 전원주택 팔아주겠다 그랬어요. 5억? 아파트보다 낫죠. 아파트 그 빽빽한 데 가가지고 그거 허공에서 막 그 좋죠. 복지 이런 거에서는 좋은데 우리는 또 땅 위에서 살아야죠. 땅에서 사는 걸로. 그래서 저는 높은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빌라를 선호한 이유가 그래서 선호해요.
아, 힘이 안 돼. 체력이 지금 바닥이라서 안 돼. 아. 건배. 네, 아니, 네, 노력해 볼게요.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미지수니까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열대 파를게. 이렇게 학점을 지어주셔야죠. 야리꾸리하게 피해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과 내 개인의 삶을 즐기는 거죠. 혀차자. 혀두차. 아니 어때요? 그래도 저기는 다 있을 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주공 아파트가 좋아요. 옛날 주공이 얼마나 좋은데요. 튼튼하고. NH가 됐지만 휴먼시아 이름도 있지만 옛날에 주공이 좋은 집이에요. 그게. 아 요즘에 막 그 막 그 막 그 저기 막 7억 5천. 그래 내가 친한 동생 7억 5천 여기 천안에 거기 뭐야 펜타포드에 살거든요. 물론 그 집도 좋아요. 근데 이제 저의 그 취미는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은 거기서 사시고 하지만 저는 저는 그런 게 안 좋아요. 저 같으면 7억 제 입장에서 7억이면 그냥 소소한 한옥집 한 채 사고 한옥집 하나 사고 전원주택 하나 한 3억짜리 하나 사고 그렇게 살 거예요. 아 그리고 넓으면 민수님 지혜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제가 사는 여기가 지금 18평인가 19평일 거야 아마. 제가 볼 때 여기가 19평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넓은 데 싫어해요. 무섭고 방에서 귀신 나올 것 같아. 저는 넓은 집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소담하게 그냥 여기 이거 이 빌라 이거 살 거예요. 그냥 빌라에서 살래요. 아, 난. 우리는 좋은 거 안 좋아해요. 그리고 몸이 기억해서 막 너무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고 이런 데는 그냥 순간 이렇게 가서 그런 데 가서 하면 콘도나 이런 데 가도 많으니까 그런 데 하고 내가 사는 집은 그냥 소탈한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화려한 거 안 좋아해요. 청사 집 넓으면 청소하기도 힘들어. 그냥 내가 걸레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그런 집. 그리고 유지 비용 많이 내봤자 낭비예요. 그 유지 비용 가지고 아끼고 관리비 이런 거 아니 그 제 코드에서는 그러면 좀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저는 나눠줄 거예요. 전 이 정도면 됐어요.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오케이? 나눠줄 거예요. 자, 집 없고 그런 사람들 전 됐어요. 이렇게 소박하게 살면 돼요. 더 이상 안 바래요. 좋은 집에서 살아봐 그런 거 별로 진짜 하려고 하면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은 좋은 데 살아야 돼요. 왜냐면 이웃이 틀리잖아요.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같은 부류끼리 그건 뭐 있는 사람들은 집 뭐 7억이 아니라 10억짜리 사는 그런 비용 지불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럴 때는 쓸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저는 그냥 소박하게 살고 그 나머지의 수익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런 단체 그런데 저는 기부할래요. 뭐 옛날에 우리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뭐. 그리고 뭐 현금 한 현금 순수 현금만 통장에서 인출할 수 있는 거 한 5천만 원 정도 넣어놓고 그리고
그리고 집 하나, 내가 살 집 하나 있고, 애들 준호, 준영이 집 한 채씩만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할 수 있는 금 같은 거 한, 현금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한 돈 싸지마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말고 금이나 아니면 보석 같은 거 그런 거 한 5천 정도 금 같은 거 좀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 그 대공황 미국에 대공황 왔을 때 1차 세계대전 후에 대공황 왔을 때 다 돈이 휘조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현물을 좀 한 5천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한 1억 정도만 가지고 있고 그 정도면 되죠? 그리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있으니까 계속 일하면 그 유지비용은 나오잖아요. 그럼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는 장애인 거기 복지센터에 10%는 기부할 거고 10%는 한가족 부모 그 가정폭력 피해 여성 그분들 아니면 이제 그 미혼 이렇게 그 혼자 미혼모 이런 한가족 그런 쪽에 여성 그 인권을 위한 그쪽에 저는 돈을 낼 거예요. 장애인의 인권 보호 단체에 기부 내고 그다음에 여성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데 기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거 노인분들 이런 이제 혼자 이제 해서 당황하시고 이렇게 그런 분들 막 그런 분들 조금씩만 밀어주면 그런 분들은 돈 많이 안 필요해요. 그런 분들 진짜 100만 원씩만이라도 100가족만 넣어줘봐요. 그러면 그분들 산다니까요. 사는데 지장 없다니까요. 그런 분들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0%는 우리 불교 그런 봉사하신 그런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부하고 그리고 60% 중에서 우리 애들에 대한 손주 애들 나면 걔네들 지원 좀 해줘요. 지네들 먹고 살아 하고 제가 좀 멘토링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몫을 한 10% 띄워놓고 그럼 50% 남죠. 그래도 많네. 그러면 이제 엄마도 좀 주고 오빠도 좀 주고 친척도 좀 돈 좀 주고 그렇게 살면 되죠. 민수님 생각만 해도 좋지 않나요? 외삼촌네 갈 때 좀 그 조카들 좀 그 저기 그 이제 우리 사촌들 자식들 용돈 좀 주고 또 가서 돈 쓰는 재미 또 청소년 그런 애들 집 나와서 막 헤매고 있을 때 좀 용돈 좀 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이끌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돈 많이 쌓아놓고 뭐 가면 자식들 싸움밖에 더 해요. 그 정도로 저는 노후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설팅 대표하죠. 그냥 하는 줄 알아. 나이롱인 줄 알아. 사기꾼들이 하도 많으니까 나이롱인 줄 알더라. 아니에요. 저는 건배. 이거 하면은 모대 포크 찍어 먹어야 돼.
단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노가다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육체적인 도우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래도 그 오라버니 아는 분 집에 가서 거들어서서 그래도 자유롭게 터치 안 받고 일하고 와서 좋아요. 힘들다 고만하라고. 괜찮다고. 저는 청소하는 게 취미생활이라고. 역시 불교대를 이제 졸업하니까 배우니까 좋아. 마음이 민수님 좋아요. 끄달리지 않는다니까요. 배워야 된다니까 사람이. 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잘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야. 돈에 끄달리면 돈이 내 인생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예요. 귀가 울리는 게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까라면 죽겠더라고.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귀에 물들어가는 것도 진짜 안 좋네요. 그러니까 몸이 참 민감한 거예요. 이제 안 울리니까 살 것 같네. 이제 안 울려요. 이제 괜찮네. 비행기 탔을 때 막 귀 이렇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중력 그것 때문에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괜찮아. 이제 뚫렸어요. 이제 잘 들리네. 공명인 상태에서 들리는 그 느낌 아시죠, 민순이? 계속 이제 뚫렸어요. 너무 고맙다. 막 이 귀가 아까 그래가지고 진짜 안 좋았거든요. 어머, 귀가 뚫리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게 다 투명하게 소통이 돼. 아까는 여기 이 내 머리에 이렇게 공기가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내가 안 들리니까 계속 크게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들리네. 좋다. 이제 괜찮네. 이제 뚫렸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력이 넓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 왜 현장 학습을 왜 듣고 가는데요. 애들은 안 배우면요. 진짜 경험하지 못하면 애들 몰라요. 옛날에 그 전해진인가 누구 나왔을 때 그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해적이 바다로 간 건가? 그거 산적이 바다로 간 이유 그거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누구야 그 명배우가
저기 고래 눈 고래를 산정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고래가 있는데 고래의 눈이 산정들한테 이딴 말 하고 그리니까 그 산적들이 때렸잖아요. 그 남자를 개소리 헛소리 한다고. 아이고 그 영화 보셨죠? 아유 그 생각나요 여러분. 이제 저 나갈래요. 아, 다 했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그림은 말른 다음에 그리고 말리고 그 다음에 탁코트 하고 그러고 이제 살 거예요. 오케이. 아 민수님 땡큐. 민수님 땡큐. 아 네. 아 네. 현수님 땡큐. 혜원님 땡큐. 네. 네. 오늘도요. 벌써 어? 9시가 넘었네. 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아, 내일을 너 오늘처럼 행복할 거예요. 왜냐고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웃으면 된다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짜이젠. 근데 어제 프랑스 그 노래에서 뭐라 같은데 그 이제 불란서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사치하면 좋아요. 좋겠으면 좋고 나쁘겠으면 나쁜 거예요. 바이바이. 제 방 어디로 간다고요? 유튜브 가셔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제 여기 생방만 하고요. 여기 유튜브 여기 페이스북에 그 제 방은 다 삭제할 거예요. 오케이? 바이바이. 민수님 맛있게 드세요. 바이바이. 저 나가요. 바이바이. 짜이찐.